순천시 별량면의 한 시골도로입니다.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 앞에 사람 형체가 나타났지만 그대로 치고 달아납니다. 길을 가던 67살 이모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 당시 시각은 저녁 6시쯤. 쿵하는 소리에 인근 상가에서 사람들이 도로로 나왔지만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나오니까 손잡도 없고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요. 뺑소니 운전자 67살 이모 씨는 사고 7분 뒤 무언가를 친 것 같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파출소까지의 거리는 700m에 불과했지만 파출소 직원은 인명피해 없는 단순한 접촉사고로 판단해 즉시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 다 한 것도 같고 안 난 것도 같다는 거예요. 차가 떴다 물이 가만히 떴어? 바로 현장 나가지. 결국 할머니는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의자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했다라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정도가 됐는데 현장에서 아마 사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